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 묵상에 동참하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두 단락으로 보면 앞에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 즉 선민으로 삼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10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쳐서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과 영광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거의 끝내가면서 이 대목에서 왜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들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선민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복된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매우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 뭐 방송을 틀면 온통 트로트가 나오는데 그
요즘에 스타가 된 트롯 가수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발하기 위해서 그냥 수개월에 걸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 전에 가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를 진행하고요. 모델을 또 뽑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를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치판에서 이제 후보자를 선거에 내보낸 후보자를 선출하는 일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차용해 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코로나19 전염병 중에도요. 이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서 그랬는지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서 그 오디션 프로를 보면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방송국에 문자를 보내니까 그 방송국 문자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정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꼭 오디션 프로그램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면 저도 아들, 딸 취업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보통 4단계, 5단계 거쳐서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졸이고요. 또 당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무수한 부족 가운데, 종족 가운데, 인종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만약에 오디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번번이 떨어졌겠죠. 예선 통과나 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서 뽑힌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시험 잘 봤다고 뽑힌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일한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된 내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환난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동참해 주시는 게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노예 생활에 찌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세밀하게 정확하게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친척, 세상의 어떤 친구가 내 환난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환난을 만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일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을 그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했을 때 그와 가장 가깝다고, 욥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의 말보다는 정죄의 말을, 그를 안고 사랑하는 말보다는 어떤 해결책을, 마치 정답 같은 것을 제시하기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환난을 겪을 때 나를 그냥 버려두고 도망 안 가기만 해도 천만다행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던져서 예수님을 방어할 것 같았던 제자들의 행태를 보세요. 남일이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숨어버리거나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실 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조금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운 현실과 함께 괴로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에 울부짖어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 같이 부르짖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어하시면 하나님은 같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겪을 때도요, 이겨내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십시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연재해로,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이웃과 이웃 사이의 단절로 힘든 시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선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또는 이웃 간의 갈등으로, 분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유혹하는 시험들이 많지만,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은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 안에서 복이 있어 이 어려운 시대에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온 가족이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명 평등법이라고 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가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아픈 이웃들,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용기를 내서 이 어려운 시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